안녕하세요. 소소한 공방 히야입니다. 오늘은 바닥에 다트가 들어간 봉지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테두리 포켓 원단입니다. 테두리 3면을 오버록 처리를 하고 올게요. 지금 3면을 오버록 처리를 하고 왔고요. 시접은 1cm씩 접어서 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시접은 3cm를 달릴게요. 그리고 이 시접은 다시 반을 접어서 1.5, 1.5 시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다림질 해야 되는 건 지금 포켓밖에 없고요. 포켓만 다리시고 바로 재봉틀 앞으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켓 다려온 부분을 우선 봉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시접 3cm 접었던 부분 있죠? 끝에서부터 위쪽 끝까지, 끝에서부터 위쪽 끝까지 0.2cm 상심으로 박음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시접을 봉제한 포켓을 안감 원단 몸판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켓 원단은 반을 접으시고요. 그리고 몸판 원단 반을 접어주세요. 이쪽이 안감 원단의 것입니다. 중심선을 맞춰서 가운데 적당한 곳에 올리시면 되세요. 패턴에는 제가 포켓 위치를 따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끼움 라벨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포켓 원단은 D자로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역삼각형으로 해서 시작을 코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 돌려서 역삼각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D자로 박음질 해보도록 할게요. 포켓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트를 박을 건데요. 다트는 지금 몸판에 초크로 표시를 해 뒀습니다. 다트를 박으실 때에는 옆쪽 선 핀을 살짝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중심 표시된 부분까지 이렇게 박음질을 하시는데 되돌아박기는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되돌아박기 하지 않고 실을 쭉뺄 거예요.
제가 천이 없는 곳에서도 박음질을 하는 이유는 빈 곳에서 박음질이 되면서 실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 꼬여서 나오기 때문에 박음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찧어서 끝쪽으로 바짝 붙여서 마무리를 할게요. 매듭은 잘라줄게요. 다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트는 안감 두 장, 겉감 두장 동일하게 다 같은 방법으로 박으시면 됩니다. 방법으로 겉감 두 장, 그리고 안감 두 장, 밑에 다트를 박아줬고요. 그리고 겉감 두 장을 봤을 때 앞판은 다트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다려주시고요. 뒷판은 다트를 위쪽으로 향하게 정리를 할게요. 다림질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감도 동일하게 엇갈리게 다림질하시면 됩니다. 지금 겉감 두 장, 안감 두 장을 각각 다트 다림질을 해왔습니다. 우선 겉감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겉감을 보시면 박음질을 지금 하실 건데요. 1cm로 여기에서부터 한 바퀴 돌려서 끝까지 시접 1cm로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다트 부분은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다트를 맞추시게 되면 시접이 엇갈리게 올라가서 두꺼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이유로 다림질을 엇갈리게 했습니다. 아래쪽도 다트점을 잘 맞춰서 핀을 하나 꼽아 놓으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박음질 하도록 할게요. 지금 테두리 1cm로 박음질을 했습니다. 시접을 갈라서 엇갈리게 잘 박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겉감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안감을 박음질 하실 때는 안감의 겉면과 겉면이 마주 보도록 올려 놓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박음질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창구멍입니다.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 하도록 할게요. 박음질을 다 했고요. 엽서는 올려서 아래쪽에 창구멍 있는 곳까지 1cm 가름솔로 해서 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과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름솔로 이 정도까지 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겉감과 안감 둘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컵 가름솔 하실 때는 우마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편하게 다림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려 놓으시고 가름솔 하시고 다려 주시고 반대쪽 창구멍까지 다리시는 게 나중에 공구르기나 상침을 해서 창구멍 막을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창구멍까지 가름솔로 시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감과 안감 시접은 가름솔을 하셨고요. 또 재봉틀 앞으로 얼른 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안감의 겉면과 겉감의 겉면이 마주보도록 지금 겹쳐 놓았고요. 봉제를 시작을 하실 건데요. 하실 때는 가운데 U자 부분에는 양끝 쪽에 5cm 정도는 박음질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쪽은 짧게 U자로 박음질을 하실 거고요. 옆선을 보시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직선 부분은 5cm 정도씩은 박음질 하지 마시고요. U자로 박음질, 옆선은 전체 박음질, 끝까지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봉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곡선이 많은 원단이라서 핀은 드문드문 꽂아주시면 작업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고요. 있으시다면 자석 조기를 이용을 해서 시접 1cm를 맞춰놓고 박음질 하셔도 많이 편하실 거예요. 저는 조기를 붙여서 박음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박음질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은 시작점과 끝점 5cm 정도 박음질 하지 않으실게요. 지금 붉은 원단이라서 박음선이 잘 표시가 되지 않으시죠? 제가 지금 일단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설명드렸던 것대로 이렇게 U자 시접 안 박았고요. 옆쪽은 전부 다 박음질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양쪽 끝은 박음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옆선은 전부 박음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요. 시접은 가위집을 좀 넣어줄게요. 직선 부분에는 가위집을 넣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사이드 쪽으로 해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사선으로 콕 찍어서 가위집을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사선 가위집 넣어줬습니다.
가위집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 각이 지는 것 같아서 사선으로 가위집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시접은 갈라서 안쪽에 있던 창구멍 있죠? 안감 쪽에 있던 창구멍. 창구멍으로 해서 뒤집을게요. 뒤집으시고, 몸판은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겸자를 이용해서 저는 핸들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지금 다 빼냈고요. 다리미 앞으로 가서 방금 봉제했던 부분 있죠? 이쪽 테두리들을 한번 정리해서 다림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을 정리해서 다림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박지 않았던 시접들은 1cm 정리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시접 1cm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조금 전에 손톱 다림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넘어올 거예요. 겉감 쪽에서 봤을 때 안감 원단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넘긴다는 느낌으로 해서 다림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림질을 하시고요. 핸들을 다리고 오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봉제를 안 했기 때문에 튀어져 있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튀어져 있습니다. 핸들을 두 개를 펴주세요. 펴시고 시접은 가슴솔 잡으시고요. 중간에 핀을 하나 꼽도록 하겠습니다. 핀을 꼽고 시접을 다 펴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중심까지, 중심에서부터 반대쪽 시접 끝까지 이렇게 펴서 쭉 박음질을 하실 거예요. 시접 1cm로 박음질 하시면 되세요. 가름솔로 지금 양쪽 다 시접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다금질했던 시접도 다시 한번 가름솔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가른 다음에 이렇게 바늘 접어서 핸들을
맞춰주세요. 모양을. 한쪽을 보시면 이렇게 핸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반대쪽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접을 이렇게 펴세요. 가름솔로 가르신 다음 핀을 꼽으시고요. 그리고 시접은 전부 다 펴시고 박음질 1cm로 반대쪽도 시접 1cm로 박음질 쭉 연결해서 진행해 볼게요. 시접은 가름솔 되어 있고요. 반대쪽도 가름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금 봉제했던 시접도 다시 한번 가름솔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접혔던 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접 올리고 반대쪽도 시접 올리고요. 이렇게 해서 핀을 꼽아서 핸들이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핸들 쪽에 봉제가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테두리를 상침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봉제가 안된 부분도 마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제를 할때 안감을 위로 올려놓고 봉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바늘땀이 사실은 윗실이 더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박음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고로 봉제가 안된 부분부터 막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음질을 하면서 저는 눈으로 아래쪽에 있는 검다 원단을 보면서 박음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 쪽은 전부 상침을 끝낸 거고요. 그리고 창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아래쪽 시접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감 쪽의 시접도 정리를 했고요. 정리하시고 나서 지금 여기 남아있던 창구멍은 공구르기 처리를 하셔도 되시고요. 0.2cm 상침으로 막으셔도 됩니다. 저는 0.2cm 상침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0.2cm 상침을 했고요. 그리고 기구가 있으시다면 여밈 쪽에 티단추 하나 더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트가 있는 봉투백, 봉지백 다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